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게임을 조금 시작해 볼게요. 네, 장미 드시 맞다. 숫자 3 이런 것까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것까지는 있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다 수납 공간에 수납해 놓겠습니다. 나비 잡으려고 그러나? 나방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게도 했고, 가게 만드는 것에도 도움을 줬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유롭게 좀, DIY랑 낚시 같은 걸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좀 수납을 해놓자. 건조 침대는 수납하고, 모닥불도 수납하고, 배치하고. 오, 안 돼. 이거 나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수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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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갖다 줘서, 박물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목재, 목재를 많이 가져옵시다. 목재는 가져오고, 조금, 만들 수 있는 DIY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만들 것은 삿갓입니다. 삿갓 만들어 보고 싶어요. 건초가 지금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건초가 몇개 있냐? 7개밖에 없네. 건초 좀 따오자. 아, 이 귀여운 나무, 새끼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야, 건초도 약에 쓸려먹구만. 건초가 아니라 잡초. 소라게. 여러분, 이 해변에서 조개 죽는 이 즐거움. 자, 가봅시다. 야, 건초도 약에 쓸려면 없다는 말이 진짜. 건초가 안 보여, 건초가. 있다, 있다. 마을이 점점 깨끗해지죠? 이제 지금은 장대로 뛰어넘어서 요 강과 강 사이를 건너다니고 있지만, 이제 그게 다리를 언젠간 설치할 수 있게 되겠죠? DIY로. 지금 이렇게 건너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엉성한 도끼. 아, 부러졌다. 엉성하다, 역시. 아, 마을 깨끗하죠, 여러분. 잡초 하나도 없고. DIY로 삿갓을 한번 만들어 봐야죠. 여러분, 투블럭 귀엽죠? 머리. 뭐야, 재활용 장화? 필요 없고. 엉성한 도끼? 또 하나 제작하자. 아니, 엉성한 도끼 말고 그냥 돌도끼는? 엉성한 도끼가 있어야 되네. 이거 만들고. 엉성한 도끼를 업그레이드 하고. 엉성한 도끼를 그냥
돌돗기로 업그레이드 하고. 내구성이 좀 강합니다, 돌돗기가. 그 다음에 삿갓, 삿갓. 잠자리채 있고, 낚싯대, 낚싯대 아까 전에 주머니 하나도 없네. 잠시만, 이걸 먼저. 그냥 낚싯대. 그럼 철광석이 참 되게 여기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네, 여러분 초반에 철광석 많이 모아두십시오. 와, 제작 가능한 거 되게 많네. 행복하다. 자, 이거 제작해 보고 싶었어요. 귀엽지 않아요? 야, 나무 심어놓으니까 나비가 온다. 꽃 심어놓으니까. 그만하자. 삿갓 써볼게요. 짜잔, 오. 아이고, 잠깐만, 아까 전에. 나비 어디 갔어? 나비 잡아야지. 오자, 아싸. 이거 되게 비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코 나비. 와, 유유자적. 아이고, 아이고. 일로와, 임마.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여러분, 저쪽 섬에다가 제가 그 무인도에서, 다른 무인도에서 가져온 요 야자수 나무 있죠? 요거? 요걸 또 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가봅시다. 뚜뚜뚜뚜뚜. 야, 이런 데다가 하나 딱 심어놓으면 고고하고 아름다운 또. 일단 땅을 파놔야 될 거예요, 아마.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넣는 거죠. 하나 심기. 짠. 그쵸, 좋죠. 오, 마일리 좋다. 자, 심는 거. 캐고, 캐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하나, 하나 심죠. 아, 이게 있잖아. 여기다가, 이쪽에다 심어야 되겠다, 여러분. 왜냐면, 낚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동선을 잘 생각해서. 좋은 생각 아닙니까? 아이고, 쏘라겠다. 거의 뭐 야자수 농장 되겠는데? 그죠? 섬이? 근데 복숭아, 배나무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럼 묘목이 나오면 또 사놔야 되겠죠? 마일리지 계속 주네. 거기 없나? 거기 없나? 아, 진짜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가하고.
낚시도 하고 낚시도 하고요.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요 지금의 이 감염병으로 인한 이제 이 환란이 끝나면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진짜 현대에 살아서 다행이에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이게 뭐야? 멸치다. 옛날 같았으면 그죠? 그냥 뭐 영문도 모르고 당하고 막 그죠? 내가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면서 그죠? 과학적으로 대응하니까 이 정도고. 저 우리나라는 의료진 증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항상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진짜 저도, 여러분, 저도 의료계에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군대에서. 저 군병원에서 위생병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보면, 모든 돌을 낚아 어떻게 된 게? 저 현실에서 저런 미역은 낚이는데 돌 낚아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어쨌든 진짜 그때 간호장교님들 보면 물론 모든 간호장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아 진짜 그 희생 정신이랄까 진짜 나이팅게일과 같은 그런 봉사 정신 그죠? 아 진짜 자기 몸보다 환자를 더 돌보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감동을 받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뭐랑 바꿀까? 부드러운 목재? 요 두 개 있으니까 뭐랑 바꿔야겠다. 근데 세상은 역시 그런 분들 때문에, 그죠? 지탱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희생정신도 없고 봉사정신도 없고 참 부족한 사람이네. 근데 자 그래도 근데 그런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런 사람만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해도요 참 신기하게 그쵸?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뭐 이국종 선생님 그런 것도 보세요. 그죠? 그냥 물어뜯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게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건데. 뭐, 그걸 또 뭐 정치적인 이야기로 돌리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팔 거 팔고. 아, 멸치는 저걸로 갖다 줘야 돼. 멸치는 쟤한테 갖다 줘야 돼. 누구지? 부원 관장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원 관장이 새로운 생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13,000벨. 아무래도 그 몰포납이 그게 비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얼마야? 돈이 얼마 남았나? 돈이 얼마 모였네? 뭐였지? 뭐 살 수 있는 거 있으면 사야 되겠다. 예. 노블님 뭐 하고 계십니까? 뭘 하면 될까? 이건 도대체 뭐지? 이제 자, 어떤 서비스를 할까? 일단 대출금 갚고요. 6만 벨이니까. 오. 하, 2만 벨 그냥 확 한꺼번에 갚아 버립시다. 4만 벨 남았어요. 네. 여러분 이거 너무 빨리 하면 재미없을 것 같죠? 그죠? 너굴 마일 교환, 너굴 쇼핑, 너굴 마일 교환. 헤어스타일 하나 사고 싶었어. 네? 필요한... 영수증 나오죠, 여러분?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자 돌아다녀 봅시다. 부원관장한테도 가보고 부원관장한테 가보고 이웃들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웃과의 친목을 한번 도모해 봅시다. 관장님, 관장님 안 자고 있네. 역시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계속 졸고 계셨어요. 화석 감정할 게 없지. 말벌하고 멸치. 참고로 부엉이는요 벌레 싫어요. 강탈 강탈. 오늘 박물관 여기 다 가봤습니다. 오늘 컬렉션 둘러봤는데 아직 볼 게 별로 없죠. 아침에 조금 자 나무도 캐자. 어? 거미다. 와 어휴 돌아가 버렸어. 왔다 왔다 왔다. 그쵸. 아이 가지마. 호란 겁니다. 잡았다 호랑거미. 스파이더 캐치. 오 잘됐네. 바로 거기 앞에서 갖다주고 옵시다. 여러분 삿갓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관장님 거미 가져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미. 저도 박물관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거미 씨 제 곤충 싫어합니다. 설명해줘 봐봐. 와 그 타란툴라도 거미 줄 안 하죠? 됐어 괜찮아. 짜잔 이제 어디 가볼까요? 계속 한번 흔들어보자. 목재도 좀 캐고. 목재를 많이 구해놓으면요 여러분 언젠가 쓸 거가 있어요. DIY 할 때 여러분 여기 공사 현장은 지금 가게가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친다 친다. 가자 가자 가자. 목재 게토. 그다음에 시도 좀 하고 자 와라. 바다와 강의 중간인데 황어다. 야 빨리 커라. 야자수도 심어놨고요. 얘 조금 저쪽으로 가자.
짠! 전기! 여기다 구워 먹으면 좋겠다. 바나나에다가. 얘도 좀 끓어야 되겠다. 너무 멀리 있다. 그죠? 바베큐 세트도 있고. 좋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아이리스한테 말 좀 걸어볼까요? 아이리스, 뭐하냐? 부끄럽게 한 번 더 말 걸어보자. 여기 람쥐, 람쥐, 다람쥐 수다 떨자. 불쌍하게 침낭에서 자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웃.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박사님 한번 가봅시다. 이름이 박사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운동광이에요, 운동광. 와, 이거 DIY인가 보다, 여기도. 저 이름이 박사죠? 좀 고압적이에요, 얘는. 집안을 저렇게 벽지를 나무로 해놨네. 적도 예쁘네. 종이상자. 종이상자는 필요 없죠. 그렇죠? 도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잠깐, 것들이. 약. 마구 붙인 돌벽? 도구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가구. 이걸 통나무 말뚝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쵸? 장난감 만들어서 뭐해. 그쵸? 장마도 필요 없고. 오케이. 자, 좀 놀러다니면서 여러가지 수집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이요, 이 게임의 프로듀서가 굉장히 경쟁적인 게임만 자주 하는 사람이었대요. 되게 어렵고 그런 게임 있잖아요. 고난이도 게임. 네,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만 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 일이 엄청 바빠서 들어오지 못한 날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도 혹시 그런 좀 이렇게 경쟁적이지 않고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게임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했대요. 그죠? 그래서 그 닌텐도에서 그 게임 이거 프로젝트를 회의할 때 건의를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임 누가 하냐고 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해서 그 휴대용 게임기로 그죠? 닌텐도 거기로 내놓은 다음에 대박을 치죠, 그죠? 여러분 이 게임은요 휴대용 게임기에 진짜 최적화돼 있긴 합니다. 예. 예. 언제든지 바로 켜서 조금씩 할 수 있게 수시로 그렇죠. 그리고 게임에 특별한 목표도 없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이렇게 하면은 아 목재가 나올 거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하게 아까 전에 무슨 거미 같은 게 튀어나오고 그런 소소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즐거움? 작은 발견? 이런 것들이 듬뿍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응? 뭐가 나왔죠? 이렇게 보실 때. 이거 딱 보면 칼라콘 이 뭐냐 이런게 그쵸? 이런게 가끔 아이템으로 랜덤하게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걸 정석껏 한번 조금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밌죠? 저것만 하나 잡고 오늘은 이 게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수시로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수시로 하고 수시로 올릴 거예요 게임을. 예. 이게 월층인 것 같다. 월층이 그쵸? 조금 있으면 개구리가 되겠죠? 어 저기 뭐 있다. 타란툴라 있다. 조심히 가서 조용조용히 가서 저것만 잡고 끝낼게요. 물렸다. 물리면 기절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